제 뒤로 보이는 거대한 동굴. 전쟁 등의 상황에 대비해 원유를 저장해 놓는 울산 지하 석유 비축기지 공사 현장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데요. 내년 3월 원유를 넣고 나면 다신 볼 수 없게 될 모습을 UBC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땅속으로 한참을 들어가자 지하 80m에 위치한 거대한 동굴이 나타납니다.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24시간 공사 중인 울산 지하석유 비축기지입니다. 이곳이 완성되면 1,03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2,700만 대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양입니다. 지난 1981년 국내 9개 비축기지 가운데 두 번째로 문을 연 울산 비축기지는 이번까지 두 차례의 공사를 거쳐 순수 지하 비축기지로 재탄생합니다. 지하수 압을 이용한 기술력 덕에 원유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어 지상 탱크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대규모일 경우에 경제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상부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며 그다음에 반영구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지하 비축기지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지어지고 있는데 천년빈도의 지진도 견딜 수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이나 UAE 등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민간 그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단순 비축을 넘어 이곳을 포함한 9개 비축기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산유국의 원유를 보관해주고 저장료를 받아 수익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